도지사회가 열리고 있는 수원의 칠보 체육관입니다. 칠보 체육관. 이게 만든 지 3년 됐고요. 올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시간이 적해서 점심 드시러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오늘 경기도지사님 이재명 도지사님은 오시지는 않았어요. 다른 분이 데리러 오셨고요. 시군 11인 단체전, 7인 단체전, 여성들은 5인 단체전이고요. 방과후 학생들이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어린이가 잘 뛰고 있네요. 이 우승컵들을 타고 가져갈 학생들, 어르신들이 한 3시간 후면 가려집니다. 3시간 후면. 경기도 협회장 정몽순이 바둑을 두고 계시네요.
좋은 소식 있지? 좋은 소식 있지? 빨리 얘기해봐.